아직 명절은 끝난 게 아니래요. 요 음식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설에 계속 먹었는데 또 남았어. 그래요. 남은 명절 음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번 먹어서 이제 좀 지겨워져서 다른 음식으로 바꿔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퉁퉁 부른 잡채부터 변신 시작! 잡채를 자르고 달걀 하나를 푼 뒤에 소금, 후추로 간해서 동그랗게 굽다가 적당히 익었을 때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잡채 계란만두 완성! 부산의 명물인 달걀 만두와 비교해도 손색이 전혀 없죠. 네. 뭔가 전 같아. 자, 그럼 차디차게 식은 동태전은 또 어떨까요? 눈 떡을 물에 불려서 동태전과 섞어서 동태볼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동태전을 잘게 찍고요. 떡국 떡을 물에 불리는데요. 채썬 떡과 동태전을 계란과 밀가루로 버무리고 동그랗게 튀기면 동태볼 완성! 자, 여기서 잠깐, 떡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끓는 식용유 안에서 이렇게 터지고 맙니다. 주의하세요. 이 아이 간식, 아빠 술안주로도 좋은 동태볼 맛있겠죠? 자, 떡국떡을 이용한 음식 또 있습니다. 떡과 흑임자를 섞어 끓이면 초간단 흑임자죽 완성! 골칫거리였던 명절 음식의 환골탈태! 맛도 맛이지만 건강까지 또 생각해봤는데요. 예.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소화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흑임자 죽죠? 괜찮네요. 그렇죠. 네. 아, 요즘 건강 챙기시잖아요. 아, 굉장히 챙기죠. 네, 남은 식재료 여러분 죽을 고민거리잖아요. 따로 하기는 하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버릴 때도 있죠. 무작정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요. 이 귀한 한우는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 몸단장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색이 좀 변하거든요. 색감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오일로 코팅을 해주면 색이 변하는 걸 막아주고 좀 더 오래 맛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올리브유는 또 떡국떡에 뭉치는 것도 막아준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하기 쉬운 두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중국의 아주 추운 산간지방에서는 두부를 얼려 먹더라고요. 두부를 냉동실에 넣는데요.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은 좀 포기할 것 같은데요. 그쪽 사람들이 두부 굉장히 좋아하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딴 다음에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고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고기처럼. 그러니까요. 들으셨죠? 끝까지 건강하고 맛있게 명절 음식 포기하지 마세요. 명절에 남은 음식 버리지 마시고 맛있게